속상한 일 있어? 어? 없어? 그냥 뭐 나는 늘 언니가 늘왜 우울해 보이지? 우울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차라리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냥 그 이유 삼아서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우울증처럼 있는데 그냥 내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사실. 누구 탓을 하려면 지나왔던 사람들을 다 들먹이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많아. 우리 언니 참 인복 없다. 진짜. 여자든 남자든 내가 다 퍼주기 시작을 하면 나는 다 퍼주는 스타일인데 항상 나를 남자든 여자든 등쳐먹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좋은 마음으로 해줬던 것들이 다 내가 저거를 왜 해줬지? 내가 미친 년짓 했네. 내가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정신병자네. 그냥 이런 식으로 나를 탓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 언니 사주가 너무 외로운 사주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도 필요 없고, 내 친한 언니도 필요 없고, 내가 아는 동생도 필요 없고, 내 형제 다 필요 없다. 이 소리가 나와. 그래서 내가 아까 언니가 이름을 저는 두개 써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언니가 바꾼 이름을,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쓴지 오래됐어요 라고는 하지만, 그전 이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 왜? 언니가 전 이름을 썼을 때에는 언니 사주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이름이. 라고 해서 바꿀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언니 전 이름이 사주의 기운에선 약해. 사실상 근데 그 이름이 왜 이런 거 있잖아. 착하게 살수 있고 선한 마음으로 살수 있는 이름이야. 근데 두 번째 쓰는 이름 자체에서는 눈물밖에 안 보여. 흘려야 되는 눈물이 너무 많다. 부르는 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니가 예쁜 건 맞지만, 이 이름을 쓰고 나서 언니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배신당했을걸?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그쵸? 같기도 해요. 오히려 내가 그전에는 너무 착하고 내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바꾸고 나서 오히려 더 나한테 발등 찍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나를 눈속임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고, 속상한 일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여져. 어쨌든 간에 이건 전반적인 거고, 우리 언니가 작년 하반기부터 내 우울감에 내가 더 사로잡혀 있다. 희한하게 뭔가 모르게 내가 뭔가를 바꿔도 이 속에서 울음 나는 거랑 서글픈 마음은 재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언니 어디 가면 전부 신가물이다라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사주가 세다. 무당사주와 비슷하다. 이런 말, 신가물이다라는 소리는 많이 네, 듣잖아. 많이 들어요. 근데 신가물이라는 게내 사주에 기운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세진 않거든. 기복이 있어요. 맞아.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기복이 있는데 작년 수전부터 사실상 그 신의 기복이 세지기 시작한 선에 또 왔어. 한동안 또 잠잠했잖아. 네. 그냥 살았어, 언니가. 맞아요. 근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기복이 너무 세지는 거야. 내 감정이.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도 언니가 너무 힘든 거야. 나 혼자 괴롭고.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도 안 하고 싶고. 내가 잘 해왔던 것도 포기하고 싶고. 내가 잘 지내왔던 사람들도 다 싫어. 다 원망의 그냥 대상자이듯이 보여.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자괴감이 너무 많이 빠져 있대. 그래서 언니가 좀 여기 이 시기에 변화를 줘야 되나 내가?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나? 혹은 내가 이사라도 갈까? 맞아요. 막 이런 생각에 언니가 변동 변수 때문에 오신 것도 있대요. 그게 거의예요. 그쵸? 네, 맞아요. 완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언니한테 이 시기에만큼은 원래 우리가 수가 사나우면 언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는 해도 있잖아? 근데 우리 언니는 올해는 그냥 움직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사를 생각을 하고 계시면 맞는 터와 그 터를 골라서 이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하는 일에 있어서 변동지수를 주고 싶으면 다른 비슷한 종목이라도 혹은 다른 쪽이라도 공부를 이직을 해야겠다. 하셨으면 좋겠어. 왜? 이제 언니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살만 더 먹으면 앞자리 수가 바뀌어요. 네. 정말 최악의 내가 기운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시기에 딱 경계선에 놓여 있어. 우리 언니가 내후년에 있으면 오히려 더 그동안에 내가 인복이 없었는데 나 이제 인복이 생겼나? 할 정도로의 좋은 사람들이 들러붙는 시기가 내후년 하반기야. 그래서 내가 그 기운을 맞이하기 위해 올해는 변화를 좀 많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수가 사납거나 삼재가 들거나 내가 기운이 안 좋을 때는 나는 언니 차라리 여행을 좀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럴 정도의 언니가 내가 그동안에 묵었던 기운들은 다 떨칠 수 있는 해야. 그러니까 내가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래요. 내가 변화를 주면서 내가 가지고 왔던 것들을 손을 놓게 되는 거에 있어서 속상하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 좋은 거, 묵었던 거다 버리는 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거야. 그러고 나서 변화를 주고 올해, 그러고 나서 내년부터는 그 새로운 운에 맞춰서 살다 보면, 내후년에는 정말 나한테는 진짜, 내가 인복이 있던 사람이구나. 나한테 좋은 사람도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게 변화가 오는 시기가 딱 1, 2년 그 상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뭔가 진짜 문제가 있어서 오신 것 같지는 않아. 맞아요. 묵었던 그래도 문제인 것뿐이고 내 맞아요. 감정의 문제인 것뿐이지 당장 이거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긴급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딱그 시기가 왔으니 잃었다 생각하지 말고 버리세요, 언니가. 과감히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잡을 사람들을 맞이를 하세요. 이 사람은 이제 내가 평생 가도 될 인연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실 거야. 아, 그동안에 울었잖아. 네. 이제는 어이없어서 웃을 거야. 아, 진짜. 뭐지, 이거? 진짜. 그래서 언니가 내가 그랬으면 아까 언니 좋겠어요. 우울해요. 안 좋은 일 있어요. 힘든 일 있어. 이 말을 한게 있어야 말을 하거든. 맞아요. 근데 나는 맞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뭔가 진짜 힘든데, 만약, 맞아. 막말로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 진짜 잃어버린 것만큼에 대한 슬픔이 너무 가득한데, 그럴 요소가 없는 거야. 맞아. 그리고 아들내미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지 인생 지가 살거든. 네. 그냥 나만 내가 잘 살면 되거든, 지금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냥 신세 한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내 인생 그냥 왜 이래. 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남는 거 하나 없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난 너무 힘드네. 이 신세 한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동안에 많이 하셨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버려. 과감히 버리시면 괜찮다. 단지 나는 우리 언니가 2, 3년 안에 집안에 상 하나가 날 거다. 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을 넣어주셨지만 아까 그러니까 말씀해주셨는데 어느 분이 꽂혀요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나는 너무 조심해야 될게 우리 아버님이 자꾸 사고수가 비쳐 다치고 깜짝깜짝 놀래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자꾸 막힌대요. 숨이 잘안 쉬어지고 기도 쪽으로 자꾸 보이니까 드시는 것도 잘 드셔야 돼. 전에 크게 교통사고 나셔서 아마 호수 꺾고 계셨던 게 아마 그게 아, 느껴지시나 봐요. 그러셨구나. 예, 여기가 샥 하려고. 자꾸 안 좋게 보이니까 잘 넘겼던 것들도 아버님이 경과군이 안 좋아지시면서 사례를 자꾸 걸리거나 하면서 자꾸 이쪽으로 인해서 뭔가 기도, 숨 쉬는 거, 폐 이쪽으로 염증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병원에 다니실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유념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집안의 상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될 거예요 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이 한번 집안에 우리가 상여 나가는 게 2, 3년 안에는 있을 수 있다. 근데 많이, 웬만하면 우리 엄마, 아버님은 아니고, 친척이었으면 차라리 낫지. 그럴 수도 그렇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꽂혀 보이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되, 이쪽으로는 안 좋게 보이시니 거기를 조금 관리를 해주세요. 윤여님께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동을 하시는
하실 계획이 있다, 하고 이사를 싶다. 그 이사 연 말에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집을 터를 몇 군데 보시고 그 근데 터가 어느 고민하는 쪽이 게 이번에 그냥 집을 사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전세를 좀더 가야 될까 집 고민 사셔도 돼요, 언니야. 사도 돼요. 사도 돼요. 차라리 내가 조금 빚을 얹더라도 그거를 사서 내가 이 빚을 갚는 게 언니가 재물손실이 덜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무리수만 안 두면 어느 정도의 적정의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게 언니한테 오히려 나아요. 앞으로의 그걸 보면 언니한테 오히려 더 이득일 거야. 이자를 낼지언정.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느 시기와 제 생각에는 그냥 한 연말이나 연초 되면 그 정도까지 할까 아니면 더 길게 갈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더 가셔도 된대요. 근데 왠지 뭔가 장소가 바뀔 것 같기도 해. 장소 예. 네. 언니가 원래 가던 곳이 아닌 다른 쪽으로 장소가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만약에 그 일을 계속 하신다라고 하면 3, 4년 정도는 더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언니가 쉽사리 그거를 놓지는 못할 것 같다. 희한하게. 장소 변경은 해도. 내가 그냥 깊게는 얘기 안 맞아요. 할게요. 맞아요. 하나만 더. 저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만 알려주세요. 용띠. 저보다 용띠. 한살 밑에 용띠. 그러면 76, 아, 76이야? 76, 됐어. 10월. 거기까지. 안 알려주셔도 돼. 이 사람을 다 믿어도 되겠습니까야? 아니면은 이 사람은 언니가 앞으로 나중에 가자고 하는데, 제가 가도 될 건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남자 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우리 언니 사주가 외롭다라고도 말씀드렸어. 그냥 애인 사이로 가게 되면 이 남자가 오히려 나한테 더 안달바가지 떨면서 언니한테 더 잘해줄 건데, 이분 사주를 봐도 그렇고 언니 사주를 봐도 그렇고 내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배우자한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사주들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애걸 복걸 옆에다 연애만 그냥 연애하듯이, 근데 또 중요할 때는 내 남편 역할 하듯이 조금 그런 관계로만 가지. 합쳐서 가는 거는 조금 멀리 봤으면 좋겠어. 향후 4, 5년 정도 있다가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괜찮아. 최소 언니가 53까지는 53까지는 혼자 그냥 계세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남자가 변함없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맞이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말로만 난 너랑 끝까지 갈 생각이 있어라고 하지만 실상 옆에 아예 앉혀놓으면 서로 불편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받으셨어요. 사장님! 그때도 이런 점사였나요? 비슷한 거긴 했는데 그때는 아마 이유가 있어서 제가 왔어요. 남자 때문에 오셨었던 것 같기도 아니, 그때는 아닌가? 남자가 아니고 이 일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해야 될까 아마 계속 가야 될내 그랬나? 내거 일을 시작을 해야 될까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 근데 난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도 안 저도 나고, 기억이 안 그치? 나는데 저도 그냥 오면은 어찌 보면 어쨌든 그때 정신과 이후로, 상담처럼 이런 게 그때 좀 있어줬거든요. 괜찮으셨나요? 그때도 아마 엄마랑 아빠 때문에 왔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제 일을 사업을 그때 전 진행해도 보고 될까. 나서 언니가 좀 그나마 편하게 사셨냐, 아니면 힘들게 맞아요. 사셨냐, 이 말이야. 그때부터 오히려 더잘 시작이 잘 되셨어? 됐어요. 다행이다. 그러면 됐어요. 힘든 거는 일을 시작해서 더 힘든 것 같긴 한데 아까 언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을 쓰다 보니 이런 이제 좀 그쵸, 사람한테 그래서 배신당하고 막 이런 게, 잘해줘도 뭐 어떻게 그쵸, 뭐 그쵸. 그런 그래도 다행이다, 언니. 것들이었어요. 나, 잘 풀렸어요. 3년 전에 점을 봤다 했는데 나는 우리 서로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그때 이후로 잘 됐다 하니, 잘 됐어요. 다행이다. 금전적으로는 잘 됐고, 그냥 그때보다 사람 때문에 형편이니까 힘든 사람 거지. 때문에 힘들어요. 그치, 더. 그치. 맞아.
그거에 다 지치는 거야. 맞아. 근데 언니 좀만 버티자. 네. 그때도 내 이후에 그 공수가 맞아서 언니가 좀 편했다면 네. 지금도 맞아요. 맞았으면 좋겠고 네.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